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4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4만 5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4.26으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살펴보시면 끝쪽에 PPF 시공해 주셨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91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스포일러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아주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5,16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시고 핸즈프리 이용도 가능하세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글라스 루프 개방감 좋고요.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볼게요. 올인원 내비 장착해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아래쪽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서스펜션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아래쪽에는 코일 매트 깔아두셨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4모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